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복지국장 김재균입니다.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성남시는 과거부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왔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조선일보 선정 아이가 행복합니다 어워즈 출산 보육 정책 부문 대상, 대한노인의 노인복지 대상 수상 등 복지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성남시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희망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도시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성남시 복지분야 중점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제로, 고독사 제로, 희망복지도시 성남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복지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고 돌보는 찻지돌 사업을 강화합니다. 편의점 등 생활업종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복지 도우맘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온 오프라인 위기가구 복지 신고 창구를 확대합니다. 복지 대상자 종합 상담 모니터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공무원 역량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원구 하대원동에 개소하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심리 지원 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치매 감별 검사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하여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 9만 2천여 명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실버타운과 분당구 낙생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요양원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심 돌봄 인증제 대상 시설을 13개소로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가스 사고 등 안전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119로 자동 신고되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도 지속 추진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의 지원시간 확대, 야간돌봄 운영, 스마트 지킴이, 스마일 통장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착한 셔틀 외에도 택시 바우처 지원 사업과 장애인 나들이 전용 차량 조인누리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 예정인 수정구 신흥이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장애인 복지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재활, 자립지원, 점자 교육 등을 위한 복지 공간도 신규로 조성합니다. 네 번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 학교 돌봄부터 3개 교실을 추가 설치합니다. 구별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실은 3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보다
4시간 늘어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야간보육실 햇님 달림 놀이터를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아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근로자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도입합니다.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아동 양육수당 지급,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합니다. 연 1회 지급되던 명절 보훈가족 위로금도 2회로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령의 국가 유공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요금 75%를 지원하는 택시 바우처 지원 사업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문제가 제기됐던 보훈회관과 현충탑을 시청 주변으로 이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관내 취약 지역 5개소에 여성 안심 귀갓길을 추가 조성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36곳의 안심 귀갓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 비전센터의 창업 지원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복지회관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혁신복지 원년으로 삼아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희망복지 성남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